자, 오늘 2탄, 물병을 가지고 하는 훈련 2탄. 아, 이거 물병은 진짜 쓸 데가 많아요. 스텝 연습할 때도 쓸 수 있고, 타겟을 물에 물 채워놓고 타겟 서브 연습할 때 타겟, 뭐 스트로크 할 때 타겟 연습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워밍업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포핸드 딱 쳤을 때 물이 여기 끝으로 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물의 무게 때문에 스윙이 쭉 가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몸이 따라가죠. 그 특히 서브 할 때 보세요. 완전히 쭉. 중력. 물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그럼 저절로 스윙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팔이 따라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완전. 요거 진짜 중요해. 연습, 워밍업 할 때 요 연습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스텝 연습. 그죠? 스텝 연습. 그리고 타겟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공 서브 해서 딱, 빵. 타겟 연습도 되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의 앵글 각도를 주세요. 자, 부모님. 아빠 이거 했어. 아빠 이거 했어. 아, 근데 세린이는 안 되는 게 왜요? 세린이는 그립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직 세린이는 그립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습은 세린이한테 안 돼요. 세린이 아직까지는 그냥 세린이는 그냥 편한 데로 스윙해 주세요. 오케이? 세린이가 하려면 그립을 이렇게 잡고 해야 돼. 이렇게. 해봐. 아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라켓. 그렇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자, 고은이 해보자. 이제 고은이 저거 해보자. 오, 그래. 경례. 어, 이거 우리 아빠 군대 있을 때 이거. 충성. 이거 할 때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자, 한번 쳐보자. 그렇게 해서. 오. 그렇지. 고은아. 봤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딱 이렇게 됐을 때, 팔꿈치. 팔을 당길 때. 그렇죠, 이거. 그래서 라켓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 파워낼 수 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약간 이거 기울기 이렇게 만드세요. 이게 아니고. 자, 팔 당기는 것처럼 딱 준비하고.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는 선수도 엄청 많죠. 이렇게 해서 빡. 이거 던져봐. 던져? 진짜 던지지 말고. 아. 자, 포핸드 준비하고. 어때? 어깨가 이렇게 쭉 따라 나가지. 그치? 아빠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팔이 이렇게 쭉 나가지. 왜? 워터. 그치, 워터가 있어서. 자, 그 서브, 그걸로 서브 연습해봐. 이게 무게가 있을 때 확 나가게 되죠.